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장례식장에 찾았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장에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만약에 청와대 주장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윤석열 총장이 과연 고인의 가족과 함께 2시간 반이나 장례식장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 총장의 모습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윤석열 총장이 어제 침통한 표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지만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황망하게 지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2시간 30분 동안 윤 총장이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장례식장 밖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 윤 총장의 얼굴 표정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자, 2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일어선 윤 총장의 표정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보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자, 윤 총장의 표정에서 뭔가의 어떤 안타까움과 좀 비장함이 좀 묻어난다라는 해석도 오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끝내 저 장례식장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사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고요. 내가 많이 아끼던 수사관이다. 유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윤 총장이 일일이 챙긴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윤 총장의 표정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제 있었던 일, 윤 총장의 이야기들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빈소 찾은 윤석열의 눈물, 윤 총장 어제 오후 6시쯤 빈소를 찾아 2시간 30분간 자리를 지켰다. 윤 총장 주변에게 그리고 유족에게 위로를 건네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끼던 능력 있는 수사관이다. 안타깝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윤 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을 부탁한다라는 유서를 고인이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09년 대검에서 두 사람은 함께 근무를 했고요. A수사관 유서에도 당연히 윤 총장이 언급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 없지만 저희 가족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이 고인의 메모를 보고요. 뭐 제 개인적 견해이긴 합니다만 이 고인이 윤석열 총장이 미워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거라면 윤 총장의 지위로 이어진 수사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더라면 과연 이런 유서를 남길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제하에 윤 총장에게 끝까지 예의를 갖추면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배려 부탁드립니다. 지켜주십시오라는 뜻 아닐까요? 건강하십시오라는 윤 총장에 대한 안위까지 과연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남길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장희영 교수님 조금 전에 보셨어요. 빈소를 찾은 윤 총장의 표정도 보셨고 눈물 흘렸다는 얘기도 우리가 봤고 마지막은 고인이 윤 총장에게 남긴 상당히 예의를 갖춘 정중한 마지막 부탁 건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과연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무리한 수사와 억측 때문에 고인이 심리적 압박에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맞을까? 국민들은 이 지점에서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아니라 의문이 풀릴 것도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2시간 반 동안 있었고 청와대 인사들은 정작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백운호 비서관 어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안 왔죠? 제가 지금 사실은 지금 저희가 뭐 유서 내용이 다 공개되진 않았고 일부만 보도에 나오곤 있습니다. 무려 9장이나 썼다는 건 아니겠어요. 만에 하나 정말 검찰의 어떤 강압 수사나 무언가 몰아가기식 책임을 뭐 이 수사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아들이 대학 면접에 보러 갔고 합격했고 이 삶에 대한 의지, 행복을 막 피력하던 분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이 엄청난 억울함을 분명히 9장에 애곡히 적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글도 없을 뿐더러 가족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유서를 가족들은 그 유서를 다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정말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 있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 안에 아예 들어서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기 전에 고성과 오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들렸겠죠. 그런데 지금 저 자리에서 가족들이 뭐 저 내용과 상관없이도 참 아끼던 수사관이었다는 이야기를 유족에게 했지만 두 시간 반 머무는 동안에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에게도 그 얘기를 수차례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참 안타깝다. 죽음이 안타깝다. 내가 아끼던 능력 있는 수사관이었다. 이 얘기. 그래서 전 이것만으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차원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백원우 쪽이 잘못인, 전 이 얘기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면 하나가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30분 김광산 변호사님 검찰 조직에 몸담으셨지만 검찰 총장이 장관급이죠. 검찰 수사관의 장례식장에 2시간 30분 동안 유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일일이 찾아온 검찰의 후배들에게 술도 따라주고 그 자리를 지킨다. 2시간 반 동안 검찰총장이 일일이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찾아온 조문객들에게 내가 아끼던 수사관이었다. 과연 이 2시간 30분 이게 그게 뭐가 대수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장례식장 가봤지만 2시간 30분 이거 별거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이랬던 적이 검찰 조직 몸담은 전체 기간 중에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고요. 일단 이제 검사들의 상가에 대부분 이제 검사장급 정도는 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오면 거의 뭐 한 20, 30분 정도 앉아서 뭐 대화 나누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한국의 정서가 그러잖아요. 상가에 와서 저녁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왜냐면 이 식사를, 상가의 식사는 굉장히 소찬이잖아요. 소차를 먹고 2시간 반 정도를 앉아있다는 것 자체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러 뭐 가상적으로 뭘 뭐 언론을 의식한다, 그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상가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봤는데,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올 때 보면 좀 결연한 의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말이죠,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저 수사관하고는 10년 전에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범죄정보 2 담당관일 때 그 밑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하급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급직이기 때문에 아주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사관이 최근에 근무했던 곳이 어디예요? 민주소속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보다도 가장 먼저 상가에 달려올 사람은 조국 전 민정수석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거기가 더 가까워야 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같이 근무했고, 더구나 특감만 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서로 내밀하게 공유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청와대의 위기 대응 능력.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막 나서고 있는 것은 마치 뭐가 죄인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 자체가 지금 검찰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기자회견해서 그런 게 아니고 A부터 C, D 어떤 경험을 거쳤는지 그걸 자세하게 본인이 설명하고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걸 청와대 자체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는 계속 의심의 의혹을 더 풀리게 하는 그런 경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청와대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검찰을 적대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아니면 검찰 출신 변호사 이런 사람들 적대시하다 보니까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걸 보면, 검찰 출신 보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청와대를 보면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지점까지 갔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까막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을 딱딱딱 짚어가면서 청와대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거고, 청와대가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청와대는 이런 얘기를 해야죠. 검찰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라. 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내가 외풍을 막아주겠다.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FM이다.